자, 연습 문제 8번부터 풀어야겠습니다. 집합 A는, 자, 이게 집합입니다. 얘가 집합이니까 1, 2, 이것도 원소야. 얘도 원소야. 그러니까 총 원소는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구분하는 방법,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세 줄 나오면, 요 삼지창 모양이 나왔을 때는 얘가 무조건 원소야 돼요. 그럼 얘 원소 돼 있죠? 얘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삼지창 나왔을 때 요 모양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여기 있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지창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일단 이지창이나 가정하고, 두 줄로 나오는 이지창일 때는요, 요거 떼고 보세요. 집합 떼고, 여기 있는 애들이 원소로 있어야 돼. 자, 다시. 여기 있는 게 이지창일 때는 양쪽 끝에 뭐, 집합을 빼고 남는 것만 원소로 봐야 돼요. 1 있어, 없어? 있죠? 2도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됩니다. 3번. 두 개죠? 두 줄 이지창 같은 이거 떼고, 양쪽에 있는 집합가로 떼고, 여기 나오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 0, 은 없습니다. 0이랑 여기 0 모양 하나만 있어야지 이런 건 되지 않아요. 이런 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따라서 0이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5번. 어떤 집합이든 부분 집합의 성질 중 가장 큰 거죠. 어떤 집합이든 자기 자신과 또 똑같은 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은 부분 집합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5번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9번. 두 집합에 대하여 x 바 x는 16의 양의 약수예요. 자, 16의 양의 약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 2, 4, 8, 16입니다. 그 다음 집합 B는요? 8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입니다. 자, 이때 오른 거 올라가요. B, A는 B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 A라는 거는요, 잘 보세요.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거죠. 8번 문제처럼 비교하면 2지창 나왔을 때 양쪽 끝에를 떼버리고 가야 되는데 A라는 거 안에 원소는 공집합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되지 않습니다. 3번. B라는 거는 요 3지창은 요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없죠. 맞죠? 틀렸죠. 자, 얘는 집합가로 떼고 보면 되죠. 2지창이니까 1, 2, 4가 B에 있냐 묻는 건데 있죠. 그러면 답은 4번. 5번. A는 1, 2, 4, 8, 16이라는 놈을 2지창으로 비교한다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입니다. 그 다음 10번.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무조건 1 빼야 됩니다. 왜? 진짜 부분집합은 내하고 똑같은 놈은 부분집합으로 보지 않거든. 그럼 일단 원소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죠. 따라서 전체 부분집합은 2의 4제곱이고 여기에서 한 마리만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빼기라면 얼마 나온다? 15. 내랑 똑같은 놈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죠. 11번 봅니다. A는 공집합 그리고 A, B 집합 A, B 모양을 띈 원소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다음 중 오른 것만 골라라. 똑같이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A는 공집합 모양을 한, 자, 이게 2지창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떼고 요 놈이 있는지 봐주면 되는데 여기 있죠?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뭐하는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인데도. 그 다음 A라는 놈은 3지창이기 때문에 요 모양 그대로가 있어야 돼. 요 모양 그대로도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맞죠? A는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금방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부분집합으로 가집니다. 맞는 말. 두 번째, 이지창으로 비교해보면 양쪽 끝에 떼면 요런 놈이 원소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죠? 있기 때문에 얘는 두 줄이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얘는 A는 요런 놈, 삼지창은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답은 리을 비읍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A에 대하여 x 바 x는 15의 양의 약수니까 원소 적을게요. 1, 3, 5, 15.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몰라. 근데 자, A는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됩니다. 이 말 뜻 알고 있죠? A와 B는 같다. A와 B가 같기 때문에 얘나 얘가 하나가 3이면 하나는 없고 또는 얘가 5면 얘가 3인데 어차피 형태가 둘 다 1을 빼기 때문에 아무거나 3, 5 줘도 되죠. 자, 이렇게 줘버리면 A가 얼마고? 5이고 B가 7입니다. 5 곱하기 7은 3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4번, 4번이 뭐 바꿔서 계산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일단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집합 A는 1, 2, 3, 4, 5, 6, 7을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자, X랑 1, 2, 3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랑 합한 합집합 모양이랑 X랑 2, 3, 4, 5, 7을 만족하는 합한 거랑 같대요. 이 말은 봐봐. 얘랑 얘랑 합한 거랑 얘랑 얘랑 합한 거랑 같다는 말은 여기에는 7이 없죠. 여기에는 5가 없죠. 따라서 이 식에서는 얘가 5와 7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해가지고 하면 되죠. 얘들 둘이 합해서 얘가 나오려면 X라는 거 5, 7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의 X로 본다면 얘는 여기는 1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합한 거랑 얘랑 얘랑 합한 건데 두께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1이 없으면 얘가 1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1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끝났네요. 자, A라는 거는 자 전체이기 때문에 X는 전체 몇 개? 최대 7개까지 가질 수 있는 원소를 가지고 그 다음 얘는 최소한 뭐를? 그 다음에 최소한 3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맞죠? 3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5, 7, 1 3개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도 전체는 빼야 됩니다. 마치 포함하지 않아도 빼야 되고 그래서 답은 2의 4제곱 16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25쪽 자 14번입니다. 14번 A는 집합 ABCD B는 집합 갈라 안에 ABC 근데 자 이렇게 나오면 내가 항상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거의 원소 개수 이거의 원소 개수를 빼고 지수에 올리면 된다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하나 섞어놓은 게 있죠. X는 A의 진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X는 A의 진부분 집합이란 말은 X란 놈은 A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마지막까지 구해놓은 다음에 한 개만 빼주면 되죠. 똑같은 거. 자 원래 우리 구하는 방법대로 갑니다. 원래는 2의 NA의 개수 빼기 NB 이거 답이거든요. 원래는 요것만 봤을 때 근데 진부분 집합이란 말 때문에 X는 A의 진부분 집합이란 말 때문에 한 개는 반드시 빼줘야 돼요. 왜? 내랑 똑같은 A하고 똑같은 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2의 5제곱 빼기 3 빼기 1이죠. 그래서 2의 제곱 빼기 1에서 다음 얼마가 돼요? 3 됩니다. 이해되겠죠? X는 B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ABC는 무조건 가지고 있지만 ABCD까지는 되면 안 된다. 맞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혹시나 헷갈릴까봐 쌤이 지금 이걸 집합으로 보여줄 건데요. 원래 여기까지만 본다면 자 이걸 여기까지만 확인한다면요 여기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얘는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ABC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ABC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ABC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D를 가지고 있고 ABC를 가지고 있으면서 E를 가지고 있고 ABC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D와 E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건데 맞죠? 진부분 집합이라 했기 때문에 A하고 똑같이 나온 얘는 제외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E를 뺀 겁니다. 그래서 답은 총 세 가지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정리해줬지만 이해가 조금 돼야 됩니다. 되겠죠?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15번 봅니다. 두 집합 A는 1, 3, B는 1, 3, 5, 8, 9인데요. 자, 똑같죠? 근데 잘 봐. X는 B에 포함되고 A를 반드시 포함한대. 그러면 X라는 놈은 최소한 무조건 뭐를? 1하고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진 거야. 1과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진다. 근데 문제에서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밖에 없어. X의 원소 개수가 3개밖에 없다는 말은 뻔하죠? 쌤, 1, 3하고 5가 될 수도 있고요. 1, 3하고 8이 될 수도 있고요. 1, 3하고 9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얘는 아까 위의 문제처럼 공식 써면서 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은 총 3가지밖에 없어요. 됐죠? 그 다음, 16번. 집합 A는 X바. 자, 15의 양의 약수네요. 양의 약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이거의 진부분 집합 중에서 라고 했어요. 3은 원소로 같지 않는 겁니다.
자, 3을 원소로 갖지 않기 때문에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을 원소로 갖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뭐 하면 돼요? 2에 4승에서 1 빼면 돼요. 3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면 되니까. 이해되겠어요? 됩니까? 그래서 얘는 2의 3제곱에서 8입니다. 그 다음, 집합 A는 A, B, C, D, E에서 자, 봐. X라는 놈은 A를 반드시 포함하고 B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거든요. 따라서 2의 전체 개수 5개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A 1개, B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개. 2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둘 다 8, 8 되겠네요. 17번 봅니다. 자, A와 B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 봐봐. B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라고 했죠. 그렇다는 말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어야 돼. 왜? 얘가 이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딴 건 뭐라도 얘가 1이든가 얘가 1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성립해야 돼.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A는 얼마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서 정리는 A가 플러스 1일 때랑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나눠주죠. 두 번째, 어머네, 얘가 1이 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1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풀면 A는 7이 되겠네요. 맞죠? 아, 따라와서 이걸로 만들어지는 집합을 형태로 구해보면 되죠. 자, A가 1이면요, A, 라지 A라는 집합은 1하고 5가 돼요. 자, 라지 B라는 집합은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요건 1이고, 요거는 7이고, 이거는 3이죠. 1, 7, 3입니다. 자, 해놓고 갈게요. 자, A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하고 3 됩니다. 자, 집합 B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앞에는 1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9 되고 3 되죠.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얘는요, 집합 A는요, 7 집어넣으면 1하고 11 되고요. B는요, 7 집어넣으면 7집은 마이너스 49에다가 2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47과 7집은 1과 3이죠. 맞지? 자, 이렇게 됐을 때 화학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여기는 5가 없기 때문에 이거 성립하지 못합니다. 얘는 1, 3인데 둘 다 성립하죠. 얘는 11이 없죠. 따라서 성립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립할 수 있는 건 이 경우밖에 없고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다. 18번, 두 집합 A, B가 있어요. 이때 자,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부동식 할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A의 원소는 X-1이에요. 근데 그 X는 이렇게 범위로 나왔죠. 그러면 X-2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2 빼면 되죠. 이렇게 2 빼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 2 빼면 1. 두 번째, 얘는요, x 플러스 a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다 a 더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a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b가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다라는 말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수직선 그려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수직선 그려야 돼요. 첫 번째 a라는 놈은요, 마이너스 6부터 1까지 이게 a예요. A의 원소들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B의 원소를 뭐 하는 거는요? 여기가 A-1, 여기가 A 플러스 7. 자, 그리고 B는 여기는 색칠을 하고요. 얘는 색칠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수업할 때도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어떻게?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경우는 등호를 붙일 수 없다. 그거였죠. 뭐, 이거 두 개 비교하는데, 얘가 바깥쪽이죠.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을 때만 등호 붙일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얘는 바깥쪽이 닫혀있기 때문에 붙일 수 있어요. 얘는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을 때만 못 붙인다 했으니까 못 붙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따라서 아, 쌤 이거 문제 답은요, A는 연립하면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5보다는 작을 것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총 N개가 있죠. 자, N개 중에서 잡아. 문제 어려운 거 아니네요. 그것도 N개 중에서 반드시 두 개를 포함하고 3, 4 반드시 두 개도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면 2의 n제곱에서 2 빼고 2 뺐더니 16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16은 손수근의 식에 보면 2의 4 제곱 나오죠. 결론적으로 n-4가 4 나왔다는 말이기 때문에 n은 8이죠. 그래서 1번 답은 끝났습니다. 2번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나왔어. 적어도 조심합니다. 적어도는 무조건 두 번 구해야 돼요. 전체에서 자 문제 볼게요. 적어도라는 말은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구하기 힘들어. 왜? 2 하나 가지는 거, 2, 3 하나, 저 4 하나 가지는 거, 6 하나 가지는 거, 8 하나 가지는 거, 10 하나 가지는 거 구한 다음에 2, 3 가지는 거, 뭐 저 2, 4 가지는 거, 2, 6 가지는 거, 2, 8, 20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거 다 묶으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모든 부분집합의 수에서 뭘 뺀다? 자 짝수 없는 걸 빼버리면 되죠.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애들을 빼버리면 된다. 그러면 쌤의 계산 어떻게 됩니까? 자 계속 봅니다. 얘는 자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0승입니다. 전체죠. 이 중에서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거는요 10개 중에서 홀수 자 짝수 다 빼버리면 되죠. 홀수만 있는 거. 자 요거를 빼면 나온다 말이야. 모든 부분집합의 수에서 짝수가 없는 부분집합 수 빼고 나면 나머지는 짝수가 하나로 더 들어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의 10승 빼기 2의 5승이고요 2의 10승은 1024입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빼기 2의 5승은 30입니다. 따라서 992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A는 전체 7개를 가지는 원소를 인솔 7개를 가지고 있는데 B 또는 F를 원소 가지고 똑같은 말입니다. 적어도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자? B하고 F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걸 다 골라내라 했기 때문에 B와 F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죠. 결론, 얘도 전체 2의 7승 빼기 두 번 해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지수에서 빼는 게 아니고, 10을 두 개를 구해서 빼는 겁니다. BF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거는 전체에서 두 개 빼는 거죠. 결론적으로 2의 7승 128이고요. 2의 5승 32니까 빼면 얼마나? 96 나오겠네요. 그래서 19번 답은 마무리 지어서 96, 8, 992, 96으로 정리됩니다.